안녕하세요. 꽁튜브 미스터 조입니다. 지난 4일 동안 어제까지 40명이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저녁에 갑자기 정부 공식 발표로 134명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10명꼴로 추가 확진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제까지 각종 대책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오후를 기점으로 추가 강경책이 발표되었습니다. 3월 7일부터 입국한 자들은 모두 거주지 파악 및 신고 및 방문 점검을 하도록 3월 25일 12시 전까지 끝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는 타국에서 들어온 사람들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이 중 몇 명이 각 지역을 이동하여 돌아다닌 것으로 판단되어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베트남은 이미 22일을 기점으로 모든 외국인 입국을 막은 상태이며 확진자는 모두 이전에 비행기로 입국한 사람들이 양성 판정을 받은 거죠. 이로 인하여 몇몇 사람들이 다녔던 또는 거주하였던 곳들을 파악하여 동선 구역을 격리시켰습니다. 호치민 일부 아파트 4개 동이 격리되기도 하였습니다. 요 며칠 계속 하루 약 10명씩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타국에서 입국한 지 며칠이 지나고 나서 확정 판정 및 발표가 났습니다. 물론 1차 및 2차 검사까지 하고 확진 판정을 내리긴 하지만 검사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건지 확진 판정이 늦은 건지 검사 방법이 느린 건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매일 증가하고 있어 갑자기 확 늘어나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더군요. 만약 검사 방법이 느린 거라면 확진자 증가는 엄청 늘 거라는 건 모두 아실 거예요. 이미 며칠 전에 베트남 정부에서 일부 밀집 대형 중대형 업소들은 영업 중지 명령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재발표가 있었습니다. 호치민은 저녁 6시를 기점으로 3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업소들은 이달 말까지 의약 및 생필품 업소를 제외하고 모두 영업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거의 모든 식당들은 문을 닫게 생겼으며 하노이도 곧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며칠 잠잠히 몇 명만 나오다가 갑자기 공고하고 확진자 발표하고 공고가 먼저 강력하게 나오는 건 이미 정부가 사태를 모두 알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오늘 또 하노이 탕농공단에서 의심자 3명이 발견이 되었는데 2명은 탕농공단 파라소닉에서 일하는 노동자이며 18일에 말레이시아에서부터 입국하였는데 당일 기침 및 발열이 있어 병원으로 가기 전 공단 근로자 19명과 거주지의 5명과 밀접 접촉을 한 후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명은 한국으로부터 입국하여 번돈 공항 도착 후 14일 격리 조치를 마치고 귀가 후 6일이 지나서야 발병이 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이미 39명과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확진자 발표 시간과 발병 시간 그리고 격리 조치가 모두 잘 안 맞거나 느린 듯 합니다. 물론 아직 의심 환자라고는 하지만 만약 공단으로 퍼진다면 공단은 큰 문제를 야기하겠지요. 베트남 공단이 아닌 공단 노동자들의 거주지는 정말 쇠약합니다. 많은 노동자 기숙사들이 있고 또한 외부에서 먹는 문화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기 때문에 밀접 접촉이 이루어진 다음 확진 판정을 받는다면 정말 심각해지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정부의 공식 발표만 믿고 있는 이곳 교민들과 거주자들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 지역 한인회에서 전세기를 띄워 특정 날짜에 귀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트남으로의 입국 편은 아니고 한국으로의 귀국 편만입니다. 전세기가 없다면 제3국으로 거쳐서 귀국을 했었는데 이마저도 막혔으니 귀국자들에게는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오후 시간 5시쯤 한 대형 쇼핑몰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없죠? 이런 대형 쇼핑몰도 영업정지 명령이 떨어지면 손실은 엄청날 거예요. 여기 오기 전 몇몇 지인들 회사에 방문을 하고 몇 마디 얘기를 나누어 보니 벤더사들의 생산 물량이 약 20% 정도 감소되거나 될 거라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덮친 격으로 인력난도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대만의 모기업이 애플 에어팟 생산 기지를 이쪽으로 한다고 하여 곧 공장 준공을 마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력을 모집한다고 하는데 기존 업체보다 좋은 조건으로 구인을 한다면 근처의 한국 기업들은 더욱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완전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젠장입니다. 빨리 백신이 나오거나 코로나가 정점을 지나 수그러지길 바랍니다. 한국 기업들 모두 힘내시고요. 화이팅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